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지역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송이 36.4도까지 올라가서 전국에서 가장 더웠고 대구 35.2도, 경주와 안동 35.6도 등이었습니다. 또 오늘 기록한 강수량은 대구 0.1mm, 문경시 동로면 9.5mm 등입니다. 대구기상대는 오늘 밤과 내일 오전 사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 휴일인 모레는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른 가운데 한국전력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쯤 대구경북의 순간 최대 수요 전력이 7,195만 킬로와트로 지난해 8월 19일에 기록한 여름철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전력은 공급 가능한 전력이 8,300만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전력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침체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다시 살리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과열 양상을 보이는 대구 경북 지역은 거품을 더 키워서 충격에 더 취약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TV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의 효과가 시장이 침체된 수도권, 특히 서울의 강남 3구에 국한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최근 3년간 전국 최고의 집값 상승률을 기록한 대구 경북 지역에는 부작용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는 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데 이런 현상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거품이 껴있는 상황에서 이 거품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 규제 완화가 지금 영향을 끼칠 것이거든요. 이런 거품들이 나중에 일시에 폭락하게 될 경우 그 피해에 대해서는 오로지 이제 대구 주민들이 다 입어야 되니까.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올 상반기에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었는데도 매매 가격 상승률은 전국 최고 수준인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면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줄면 가격도 내리는 게 보통인데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실수요자보다는 투자자 성향이 강하고 향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으면서 거래량이 줄었지만 가격 상승세는 호가 위주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다시 늘지 않는다면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내년 이후에는 값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LTV 규제 완화가 집값이 떨어진 것을 잠시 지연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경기가 급격하게 변동할 때는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대구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부동산 경기가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아파트값이 폭락하는 경험을 했던 만큼 빚을 더 내서 집을 사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경북 방역당국은 구제역이 발생한 의성군 농장의 돼지 1,500여 마리 가운데 세기동에 있던 700마리를 어젯밤 10시쯤 모두 매몰 처분하고 남은 돼지는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고 당분간 임상 관찰을 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는 이에 따라 도내 각 시군을 통해 전 축산농가의 농장 출입구 통제와 소독 강화 그리고 백신 접종 여부를 다시 확인해 줄 것을 촉구하고 축산농가 간 모임이나 행사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에서도 65세 이상 노인 55만 명에게 기초연금이 처음으로 지급돼 대구에서는 20만 명, 경북에서는 35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금액으로는 대구는 360억 6천여만 원, 경북에서는 628억 8천여만 원이 지급됩니다. 65살 이상으로 소득이 하위 70% 이하이면 20만 원을, 부부 2명이 같이 받으면 각각 20%를 감액해서 32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땅값은 한 달 전보다 0.27%, 경북은 0.22% 오르면서 세종시에 이어 상승률 1, 2위를 기록했고 전국 평균 상승률 0.15%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시군별 지가 변동률 상위 5개 지역에서도 대구시 달성군과 경북 예천군이 경기도 과천시에 이어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토지 거래량은 필지수 기준으로 대구는 40%, 경북도 10% 감소했습니다.
울릉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울릉도의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현재 수협과 개인 냉동창고에 쌓여있는 마른 오징어는 20마리짜리 10만 2천 축 41억 원어치로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5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울릉군은 어민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해양수산부에 정부 비축분 추가 수매를 건의하는 한편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오징어 축제를 통해 소비 촉진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북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정치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이번 교원 직무연수는 주권의 의미와 참여의 가치 등 모두 12개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전임 교수 등이 나와 강의를 실시합니다. 대구수성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유아용품을 싸게 판다고 속여서 2천만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22살 손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 1월부터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기저귀와 분유 등 유아용품을 싸게 판다고 글을 올려 90여 명으로부터 2천여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비료용으로 수입한 식물성 유황을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로 대구시 북구의 통신판매업체 대표 57살 한모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